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숙한 준비와 대처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캠프를 떠난 학생들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퇴소 절차를 밟은 학부모를 만나봤는데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환경인데 어떻게 더 있게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학부모가 잼버리 행사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소하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온열 증상이 심해서 과호흡이 와서 쓰러지는 바람에 활동을 하지 못하고 퇴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취재진이 입수한 메신저 내용입니다. 동료가 바로 앞에서 숨을 헐떡인다고 써 있습니다. 아이들은 힘들어서 집에 갔다며 눈에서 계속 땀이 난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너무 두려워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제일 문제는 주변에 그렇게 맞고 급하게 막 과호흡이 와서 쓰러지는 친구들을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게 좀 더 많이 충격이에요.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엄마?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카톡이 오니까. 내부 상황을 알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저희 아이들은 안 씻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취재진이 확보한 샤워실 영상엔 진흙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